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남목고등학교 거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아는데 학생은 모르는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린트를 받았는데 요거는 11번부터 15번까지예요. 앞뒤로 페이지로 5페이지. 요거는 몇 주차? 3주차. 자, 3주차는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 그럼 2주차는 10번부터 뭐래? 6번부터 10번까지겠고, 1주차, 4주차는 계산이 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요거 안 되면은 이과 가지 마세요. 자, 요거는 담배꽁초에 대한 얘기인데, 담배꽁초를 피고 아무데나 막 버린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일이 생겨. 더러운 일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막 생선을 잡아서 회를 딱 쳐서 먹으려고 했는데 막 무슨 회가 담배 냄새가 나고, 안 좋아.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1차 수업이고 나중에 시험에 닥쳐서는 2차로 내가 이거를 문제를 막 여러 가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것도 풀고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smokers. 자, 흡연자들 전 세계 사는데 roughly, 숫자 앞에 roughly 나오면 대충, 대략, 약 이런 거. 뭐 around라는 말도 쓸 수 있고 about도 쓸 수 있고 estimatedly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고 좀 복잡하지만은 approximately 아 이거 긴데 이거 다 써야 되나? 짜증난데? 자 이렇게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약. 자, 담배를 피시는데 엄청 피네. 매년 몇 개씩? 요거 요거 이게 1조니까 6조 5천억 개. 이야 너희들 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요 정도 나온다는 거지. 자. 자, 그 다음에 이 숫자의 비밀은 뭘까? 이거 10억이니까 이거는 18억이 아니라 뭐다? 180억. 그럼 180억이다 뭐? 나눈 거지? 뭐 나누기 뭐? 이거 나누기 365 하니까 저만큼 나온다는 거지. 자, 비록 뭐는 뭐 하지만 이렇게. 자, 대부분의 시가렛은 뭐 하지만 이런데. 요게 이제 문제가, 자, 이거를 엔터를 쳐서 넘겨야겠네. 넘어가. 오케이. 땅. 자,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A, B에는 요런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단어를 보면, 요거는 통합하다, 합치다, 통합하다고, disintegrate, 분해하다, 나누다. 그 다음에 요거는 위험한, hazardous, 위험한, secure는 안전한이고, undamaged는 피해 안 입은 거니까 안전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목 묻는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자, 여기서 주어랑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가 뭘까 생각해 봅시다. 동사는 어디 있을까? while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는 얘네. 동사는 A가 동사네. 자, 그러면은 이 주어는 단수일까 복수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주어. 이거 주어 단수일까 복수일까? 복수. 네가 복수라 하면 이거 복수 되는 거야? 자, 어떻게 결정된다? 대부분 이런 거는 이거 가지고는 알 수 없고 물의 대부분은 단수잖아. 뭐 책들의 대부분은 복수네. 우유의 대부분이 쏟아졌다. 우유는 대부분은 단수네. 그러니까 뭘 보고? 뒤에 거 보고 판다. 뒤에 게 복수면 얘도 복수, 얘가 단수면 단수.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시험에는 문법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럼 integrate가 답이든 disintegrate가 답이든 당연히 앞에 수는 복수다 단수다? 이걸 보고 나서니까 복수다. 그러면은 most of 다음에 게 복수겠구나.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뭐 inners, 내부 담배 내부나 그 페이퍼 랩핑이니까 담배 종이를 싸놨지? 알지? 어 그래 너 안 해. 그렇지. 알잖아. 그지? 자, 아는 애들은 당연히 그지? 어. 자, 그래서 담배 안쪽에 뭐 종이 싸놓고 한 대부분은 담배가 피워질 때 어떻게 되겠어? 그 부분이. 분해가 될까? 합쳐질까? 그렇지. 아, 이걸 제대로 맞춘 사람은 이걸 의심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난 솔직히 몰라. 담배를 안 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실험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담배 내부의 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담배를 필 때 이게 합쳐질까 아니면 분해가 될까? 자, 여기서 항상 이런 어휘 문제는 상상하지 말고 뭘 했다?
그 앞이나 뒤에 힌트를 준다고. 그럼 그거 보고 판단하면 돼. 자, 굳이 실험하다 태우지 말고 초과상관. 그지? 자, 그래서 담배 필 때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과거분사를 했느냐? 과거분사를 피웠냐? 주어가 뭐? 담배니까. 담배 내부니까. 그럼 담배 내부는 타지게 되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접속사 다음에는 뭘 생략할 수 있다? 접속사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개. 주어랑 비동사. 관계대명사는 어떤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렇지. 뒤에 이렇게 주어랑 동사 이렇게 있어서 이 목적어가 없단 말이야. 이게 없으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다. 하지만 접속사는 뒤에 있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생략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략이 됐다? They are 이렇게 되겠다. 그럼 시험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겠다? 여기다가 스모킹이라고 쓴다고. 맞다 틀리다? 그럼 종이가 피는 거야. 뭔 개소리가 돼. 안 되지? 자, 그래서 탈적에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분해되는가 아니면 합쳐지는 건데, 뭐 하지만, 그렇게 되지만, 하지만 모든 것들이 타는 건 아니다. 타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앞에는 탄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 담배 필 적에 안에 있는 게 타지만 다 타는 건 아니다 그랬네. 그럼 타다랑 비슷한 말은 뒤에 나오는 거에서 뭐겠다? integrate겠다, disintegrate겠다. 타다니까. 타다. 없어지다니까. 뭐야? disintegrate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trillions. trillion 존데 엄청나냐? 엄청난 수의 담배 필터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이제 가끔씩 말하지만 자, 이렇게 있는 요 말은 그지? 이렇게 줄을 껴주면 이렇게 좀 긴 거는 이거는 여기 M만하다고 해서 이거를 M- 이렇게 하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N자만하다고 해서 M-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거는 -만하다 해가지고 -,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가끔씩은 하나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두 개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를 다 구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어. 왜? 우리는 안 쓰는 용어다 보니까. 영어에서도 잘 몰라 사람들이. 교수도 몰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이게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던가 그거 하여튼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참고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냥 나도 가끔씩은 그냥 이거를 막 섞어서 불러. 근데 정확한 명칭은 M-N- 이라는 거. 요거는 뭘까? 길이를 짧으면 알아. 좀 기네? 요거는 M-야. 그래서 용법은 뭐 설명할 때, 뭐 이유를 말할 때, 정리할 때, 요약할 때, 반대로 말할 때, 강조할 때 뭐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수조의 담배 필터들은 동사를 찾읍시다. 이거 남는다. 담배 필터들이 남겨진다. 이거 왜 갑자기 남단 말이 나왔지? 앞에 분해되고 탔잖아. 그런데 필터는 남다는 거지. 필터는 강한 건가 봐. 자, 그래서 남는다. 단지 뭐 estimated 나왔네. 약 3분의 1이다. 이거는 3이 아니라 그지? 소수니까 3분의 1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된다. 뭐 한다? 그거의 3분의 1이 뭐 한다? 그것을 쓰레기로 만든다. 이랬네. 그러니까 필터는 남아. 3분의 1만 탄다는 거야. 아니, 3분의 1이 탄다는 거야. 3분의 1이 남다는 거야. 3분의 1만이 쓰레기로 된다니까 3분의 1만 타네. 그럼 몇 분의 몇이 남아? 3분의 2가 남아.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겠어? 필터는 다 타고 3분의 2밖에는 아, 필터는 잘 안 타서 3분의 2가 남는다 이랬어. 맞아 틀려? 맞잖아. 그지? 그렇게 따지는 거야. 3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네. 이게 왜 위치가 들어야 될까? 문장이 총 몇 개인가 봐보자고. 몇 개야? 주어, 동사, 3분의 1, 주어, 동사네. 두 문장이네. 접속사가 어디 있어? 없지? 그러니까 관계사가 들어간 거지. 예의 선행사는 뭘까? 필터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들어간다는 거. that도 안 돼. 전치사 뒤에는 that을 못 써. who도 안 돼.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후 안 된다고. 그래서 어찌 위치밖에 안 돼. 그래서 대략 3분의 1이 뭐 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귀찮게 내면은 여기다가도 make일지 make쓸지를 물어볼 거야. 이거 make일까 make쓸까? make가 돼야 돼. 왜 그렇게?
여기도 똑같아. 이 3분의 1이라는 게 그러면 3분의 1은 복수야 단수야? 앞에 거 뒤에 거지. 뒤에 거 보고 결정하는데 얘가 뭘 가르켜? filters잖아. 그럼 복수니까 얘도 복수, 동사도 복수, 동사 이렇게. 자, 이렇게 따져주고. 자, 아무튼 지금까지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담배가 쓰레기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타는 줄 알았더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탄 거는 그럼 나머지는 복수일까 단수일까? 이것도 뭐의 나머지야? 이 복수의 나머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복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분수다, 이런 그 부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대부분, 이런 부분이다, 나머지 부분 이런 것도 다 이런 거는 뭘 가리키는지 보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커 뭐예요? 캐주얼리네? 아, 캐주얼리는 뭐야? 그냥 무심코 그냥 뭐 편하게. 자, 플링을 플링 플랭 플링 플랑 플랑 이렇게 이렇게 땅 튕기는 거야. 담배 피고 나서 어떻게 해? 탁 버리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주어가 꽁초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편하게 버려진다, 튕겨진다, 거리로, 그리고 창문 밖으로. 자, 그리고 there's something about flicking that cigar butt. There's something 뭔가가 있는데 이렇게 flicking 이렇게 튕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시가렛 butt, butt이라는 게 뭐냐? 요 저 담배 피우면 꽁초 있지? 그 꽁초를 이렇게 튕기는 거에 대해서 뭔가가 있는데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한대.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뭐 clean ocean action, 그러니까 바다 해양, 이제 깨끗한 해양 행동을 하는 그 무슨 뭐 이사, 그런 이사래. 뭐 이제 환경운동단체 이사대. 자, 여자 남자 뭘 보고 알아? 앞에 이름을 보고 알지? 주연아 자꾸 윙크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 자, 그래서 이거는 so automatic, 완전 자동이래. 그냥 팅, 그냥 막 무심결에 팅팅. cigarette filter는 뭘로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대. 그거는 뭐라고 부르니까 cellulose acetate라고 부르는 거래. 아, 뭐 이런 플라스틱이네. 아, 플라스틱. 완전 탈적이 환경으로 안 좋겠다, 그지? 그래서 그게 tossed, 튕기다, 던지다지, 환경 속으로 던져졌을 때, 여기도 생각이 됐지, 뭐가?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까지? 필터지잖아. 그러니까, they are tossed가 생각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과거분사 써야겠지? 자, 그게 환경으로 던져졌을 때, 그것들은 dump. Not only that plastic? 그들은 하는 거, 이거는? 그들은 버린다니까 이건 사람이겠다. 왜냐면 그것들은 버려진다라고 하고 버린다 해놓고 목적어가 있잖아. 아, 이거 글 쓴 사람이 좀 거시기하게 썼다. 이거 좀 주어를 같이 써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버리다야. 그들은 이제 not only 버더스 나왔네. 뭐뿐만 아니라 뭐도 버리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그 플라스틱, 이 꽁초 플라스틱을 버릴 뿐만 아니라 니코틴도 버린다. 그리고 금속, 중금속이야, 무거운 금속, 중금속도 버린다. 그리고 많은 다른 화학물질도 버리는 거다. They've observed in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y've observed.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They've observed into the surrounding. 이게 뭐 환경 속으로 관찰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자, 이렇게 버려질 때 걔네들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버리는 거더라. 그들이 주변 환경 속으로 굳이 이 into라는 말을 뭐 주변 환경 속에서 해서 in이라는 말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주변 환경 속에서 장인애들이 이렇게 관찰해 왔던 이런 많은 것들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이렇게 버릴 때 이거는 그들은 이 사람들이겠네. 그 사람들은 이 수많은 것들을 버리는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들이 이런 주변 환경 속에서 많이 관찰해 왔던 거라는 것이. 얘네들은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버리는 사람들이라면은 지도 맨날 더러운 거 알면서도 지는 또 버렸다. 이런 의미로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이만큼 정리해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수많은 담배는
타면은 다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수많은 플라스틱 화학물질 등이 버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다음 거 가면은 최근에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를 발견했다. 자, 된 나오면 무조건 봐야 되겠지? 뭐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네. 접속사. 무거운 금속, 무거울중. 그지? 가벼운 금속은 뭐라 그래? 경금속. 그런 것처럼 중금속.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건 접속사 대신에 뭐뭐라는 것을 해서. 자, 뭘 발견했냐면은, 시가렛 담배 그 꽁초는 inhibit이지, inhabit은 거주하다고, inhabit은 뭐야? 막다. 뭐를 방해하다. 이 말이야. 식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 자, 그것들은, 이 박트, 꽁초들은 또한, routinely, 일상적으로, 늘 습관적으로 수로 속에 들어간다. 물길 수로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어디로? 대양으로 들어간다 하는 거지. 자, 여기 and를 왜 썼냐면은 waterways and oceans 이렇게 명사 두 개 변경인 거지. 자, 그래서 얘는 말하기를, 여긴 대시 생각했겠네. Cigarette butts have long been at or near the top of the list of items. 여기서 되겠네. 자, 그 자기의 조직이니까 자기 회사, 아까 그 이거였지? 그 뭐야? 어디 갔니? 여기 단체 하나 있었잖아, 그지? 여기 있네. 요 Clean Ocean Action이라는 그 회사, 그거를 이렇게 뭐 Institute Organization이라는 그 조직 단체. 자기네 조직이 찾은 거야. 찾은 아이템들, 물건들이 있는데 언제 찾았어? 이게 저 청소할 때, 해안에 청소하는 동안에 발견한 그런 목록들이 있는데 이 담배꽁초도 그런 목록들 중에 하나였다. 이런 말을 이렇게 쓴 거지. 오랫동안 있어 왔다. 어디에? 자기네들이 발견한 이런 목록의 거의 최상위층. 가장 많고 가장 많이 발견되는 그런 층이 그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거의 최고로 많은 그런 층에 존재했었다. 담배꽁초가 너무 많더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잘 말려가지고 이제 그 담배값 비싸니까 팔면은 돈도 좀 괜찮다, 그지? 그 다음에 이 수시 the billions of more that remain in the waterware.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겠네, 그지? 이건 접수하고. 자, 이렇게 되네. 수십억 개가 더, 즉 물에 존재하는 더 수십 개의 더 많은 것들은, 자, 발견된 것들도 많지만 이 물속에서 아직 발견이 안 된 그 수십억 개들은 하니까 이게 복수고 이제 동사 R 쓴 거야. 뭐 하더라 했는데 해양 동물에게 뭘 해주더라? 당연히 뭐 되겠어? 피해를 주더라.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피해를 주더라 하니까 뭐가 어울린다? Hazardous. Hazard의 형용사. 이거 괜찮았지. Undamaged에서 하나 빼면 답 되겠지? Damaged. Secure에다가 뭘 붙여? 답이 되려면 in을 붙이면 되지. not secure 같은 말이 insecure야. 그래서 졸라 무식하게 7등급, 6등급, 5등급 티낸 거 하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은 센스 있게 바꾸겠지. hazard 앞에다가 in hazard 이렇게 반대말 쓰고 insecure, on hazard 쓰지. 그냥 damage 이렇게 바꿔버린단 말이야. 그지? 와, 나는 진짜 난 외웠어. 와, 자신 있게 했는데 망하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면 안 돼. Integrated도 이건 통합하다는데 분해하다라는 말에다가 또 어미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는 그 문제 내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는데 아무튼. 자, 그래서 그 이런 수식까지 발견 안 됐다. 위험하다. 위험하다니까 hazardous, insecure, damaged 이런 말 쓸 수 있다. 자, 여기도 which가 왜 들어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당연히 주어, 동사. 또 이 관계대명사니까 주어, 동사. 또 여기 관계대명사 선행사니까 주어, 동사. 총 몇 문장이야? 세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세 문장에 관계사가 한 개, 두 개 들어가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 오케이. 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거 대수로 쓰면은 안 돼. 계속적으로 컴마 다음엔 대수를 안 써. 후도 안 되고. 여기 위치로 쓰면 돼, 안 돼? which 된다고. 그지? 꾸며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which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 된다. 하지만 이거는 대사 안 되고 which만 된다. 자, 이렇게 남아있는 수십억 개들이 피해를 준다. 그것은 이랬어.
그것은 했는데 뒤에 거를 쳐 드신다네. 그러니까 이거는 요 marine animals가 선행사겠지. 요 marine animals가 먹는다. 그것들은 cigarette butts가 되겠지. 윙크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들은 훨씬 더 뭐 어떻게 보인다 그랬네. They look a lot more like a morsel of food on a sea surface. 아하. 이 담배꽁초가 그렇지. 야, 그지? 자, 요거 응용 들어갈 수 있겠다. 내가 오늘 딱 보니까 응용. 자, 돈 필요 없어. 낚시할 때. 미끼에다 뭘 넣으면 돼? 담배꽁초를 넣으면 돼. 꽁초를 주워야지. 담배 살 필요 없이. 그지? 자, 그래서 낚시하러 갈 적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들어도 10,000원 이렇게 드는데 새우 사고 지렁이 사고 하려면 더럽잖아. 담배꽁초 완전 깨끗하잖아. 탁 끼워놔. 이 멍청한 물고기들은 그냥 먹는다는 거지. 그지? 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그것들, 담배꽁초는 뭐처럼 보인다? 훨씬 뭐처럼 보인다지. 몰설은 조그만 양인데 이런 조그만 양의 음식처럼 보인대. 이런 바다 표면 위에 떠 있는 음식처럼 보인다는 거지. 잽싸게 먹고 바로 폐암 걸리는 거지, 물고기들도, 그지? 라고 말한다. 자, 그 오형 문제는 has only gotten worse. get 뭐 하면 뭐 하게 되다니까. has gotten인 게 현재 완료 썼네. 그럼 현재 뭐 하게 되었다? worse. 더 악화되었다, 최근에는. as, 접속사로 쓰였네. 주어 동사 쓰면서. 그래서 뭐가 뭐 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e-cigarettes가. 이건 무슨 시가를 시계? 전자담배야. electronic cigarettes야. 전자담배가 더 인기가 있어지면서. 전자담배가 왜 더 해롭나? 아, 이 새끼 내용 파악 못했네. 전자담배가 더 해롭나? 더 해롭지. 왜? 이게 더 많으면 뭐가 들어가?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더 들어갈 거 아니야. 그지? 덜 버리잖아. 덜 버리잖아. 아, 덜 버리네? 그렇네? 그런데 왜 전자담배가 왜 나왔지 그럼? 한번 볼까? 자, 그럼 전자담배가 더 인기가 있어지면서 더 악화되었다 그랬네. 그녀가 말하기를 왜? Those two are largely made of plastic. 그런 것도 뭘로 만들어서? 플라스틱 만들어서. 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거는 플라스틱 전자담배는 피고 버리는 건가 봐. 아니, 안 그러면은 버리지만 않으면은 이거 굳이 문제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봐서는. 자, 그래서 요거에 궁금한 사람은 가서 사. 사가지고 피워보면 되잖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도우즈도 그것들도 이 그 전자담배를 가리키는 거지 이거?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자, 이만큼 내용이 뭐다? 환경 아니지. 그렇지. 해 환경이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저기 어류라고만 봐야 되나? 주로 물적 얘기지? 그래서 이런 해양 오염 같은 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주제는 자 12번 뭘로 해야 될까? 자, 핵심이 담배, 해양 오염, 뭐 쓰레기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되겠지? 자, 뭐가 될까? 5번 중 되겠지? 자, 나머지는 뭐가 빠져도 빠졌겠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봤습니다.